참말로 맛있네요. 누나 먹지 마. 바로. 야, 너 벌써 다 먹었냐? 아줌마, 커피 한 잔 줘요. 오빠, 뭐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오빠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한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네 아빠 어디 가셨니? 뭐 오빠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한다고 거의 집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뿅 사라지셨어요. 뿅 하고 사라졌다니? 할머니 말로는 배 타고 떠났다는데 엄마랑 나한테 말도 않고 가버렸으니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죠. 말도 없이 가버렸어? 네. 빚만 왕창 남겨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 좀 했어요. 아, 주세요. 네, 과일 좀 드세요. 정리는 천천히 하시고. 어쩜 같은 밭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까?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야? 워인 같이 하려고 지나가는 게 들렸어. 나중에 해. 오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야.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가 훈이구나? 절 아세요? 어머, 아빠랑 삼촌이 내 얘기 안 하디? 섭섭하네. 너희들은 그만 가봐. 올라가서 얘기 좀 해. 왜 여기 분위기 좋은데? 아줌마, 여기 와인잔? 네. 아, 우리 같이 와인 한잔 해요, 어? 그때처럼 거절하지 말고. 얘들아, 앉아. 이나연 좋아했는데 완전히 대실망이야. 왜? 재빈 오빠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잖아. 재빈 오빠 싫어하던 눈치던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야, 파티 다 끝났으니까 내일 학교에 가려면 얼른 씻고 자.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그거 알아요? 영화 시나리오가 10편이 넘게 들어왔는데 아니 주인공 캐릭터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니 다 다른 작가가 썼는데 어쩌게 스토리가 다 똑같은 거야? 어? 그만하지. 왜? 벌써 취한 거 같은데 한 잔 더 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훈아, 아빠랑 삼촌 중에 누가 더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우리 훈이가 추천 좀 해줘봐. 누가 더 괜찮은 남자인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 훈아, 늦었어. 그만 들어가서 자. 그러지 마요. 재밌자가 물어본 건데. 그치, 훈아? 물론. 아빠 말 못 들었어? 네. 나중에 보자. 그날. 네. 재미없다.
난 좀 더 기다리면 이나윤이 뭐 화끈한 폭탄 선언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김 빠지네. 다 퇴장하면 나도 심심하니까 그만 갈래. 아우 나요. 나 안 취했어. 데려다 주고 올게. 나 당분간 동아 씨 집에 가 있을까? 뭐? 아니 혼자 있기도 심심하고 쇼핑도 지겹고 파티도 지겹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뭘? 원하는 대로 됐잖아. 최고의 배우가 네 최종 목표 아니었어? 왜? 다 이루고 나니까 허망하니? 지금 와서 후회라도 돼? 뭘 다 이뤄? 나 아직도 갈 길 먼 사람이야. 이 자리 오기까지 나 포기한 건 많아서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나 밀어내려고 하지 마. 나 아무 짓도 안 해. 무슨 짓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난 당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난 강요한 적 없어. 선택은 네가 한 거야. 오래돼서 기억 안 나. 호텔로 가. 나 한 잔 더 마시고 싶어.